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쿠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진짜 피곤하네요. 영상 두 개를 편집을 하고 돌아왔는데 진이 다 빠집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조회수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고, 좀 요즘이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이제 3월이 되니까 여러 나라의 네임드 있는 힙합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거의 뭐 하루 이틀 차긴 한데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거 무슨 영상부터 찍어야 되지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하루하루가 다시 폭풍 같은 나날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미 제가 선언을 했듯이 수보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봐야겠습니다. 수보이가 오랜만에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네요. 다오티엔하 라고 이렇게 읽던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구글 번역이 티엔하 스트로베리라고 읽습니다. 랩비엣에서 본 수보이의 모습,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서 본 수보이의 모습을 보면 베트남 힙합의 뭔가 여신 같아요. 뭔가 미모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아무튼 우아한 느낌도 나고, 이번에 나온 뮤직비디오인 다우티에나는 보면 제가 예전에 수보이의 영상을 찍으면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수보이의 뮤직비디오들은 일반 뮤직비디오랑은 달랐어요. 하나의 완성도 있는 예술작품 같을 정도로 뭔가 영화 같은 연출도 있고, 그러니까 막 해외에서도 수보이의 뮤직비디오가 많이 알려지고 뭐 AD 라이징 같은 채널에도 소개가 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보이도 수보이 뮤직비디오는 진짜 감각적이에요. 그리고 음악마저도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절지 드릴이에요. 절지 드릴. 절지 클럽과 드릴을 갖고 왔는데, 이걸 그냥 보통의 래퍼들처럼 그냥 절지 클럽 드릴 하느냐? 아니에요. 베트남 스타일입니다. 왜 베트남 스타일이냐? 로컬 바이브를 한가득 넣은 절지 드릴을 갖고 왔는데, 저는 이게 인터내셔널 하면서도 트레디셔널 하기도 하고, 어떤 베트남의 고유의 것과 어떤 해외에서 오는 어떤 그런 바이브들이 섞이면서 굉장히 신선한 사운드가 나와서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수보이의 음악이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약간 허를 찌르는 음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미도 뭐 너무 좋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공이라든가 에로미 같은 뮤직비디오들 저는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뭔가 뮤직비디오이면서도 독립영화 같은 작품?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어찌됐든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보이의 다오티엔하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영상이 또 친절하게 한국어 자막이 있어서 이해하기에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야, 멜로디를 들어보세요. 사실 이런 멜로디를 위해서 드릴이나 절지 클럽을 상상하기가 인트로부터 쉽지 않거든요. 야. 사실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속뜻이 있는 표현 같은데,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드릴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아는 드릴 랩 가사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가사는 완전히 뭔가 시적이고 그냥 베트남 느낌이야.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베트남의 영상 관련 보면 마을이나 이런 데서 막 바깥에서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 가끔 봤거든요. 우리가 아는 어떤 드릴, 뭐 UK 드릴 이런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었던 느낌이 아니고 진짜 새로운 거지. 자신은 베트남의 아가씨고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고 나는 뭘 좋아하고, 약간 자기소개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
자기가 가정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여자라는 거를 가사에 표현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갈수록 생각해보니까 드릴 음악인데 진짜 아이러니한 가사다. 아, 근데 음악이 너무 특이하고 신비스러워. 막 우아함을 강조하면서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릴 낀 걸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라던가. 아, 근데 언제나 수보이 음악은 좀 그랬어. 진짜 독특했어요. 다른 베트남 래퍼들과 달리. 아, 야, 이거 봐요. 사실 이 악기 소스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악기들을 가지고 절지 클럽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막 옆에서 이렇게 막 건강체조 하시는 것 같은 분들이 막 옆에 나오고. 저렇게 야외에서 식사하는 장면 있잖아요. 저런 것도 되게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그냥 이게 뭐 힙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절지 클럽과 드릴을 가져와서 베트남의 어떤 문화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재밌는 게 나오잖아. 저런 거 봐봐봐. 저 막 그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전통 의복에 신는 남학신 같은 거 있잖아. 막 저런 걸 신고. 야, 아무튼 수보이의 음악은 그냥 신비로움 그 자체예요. 보면 제가 약간 음악적으로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뭐 베트남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 저렇게 뭔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춤추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옆에 계신 분이 수보이의 그 남편분이죠. 수보이 음악 진짜 평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베트남 힙합에서 좀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와 로컬 바이브를 참 잘 섞어요. 그것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자신이 교육을 잘 받은 여자고 뭔가 우아함을 표현하고 뭔가 교양 있는 느낌을 표현하면서 아까 그릴 낀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도 약간 반전이었어.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음악도 뭔가 세련되면서도 영상미도 세련됐고 뭔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또 베트남 힙합이 다시 무슨 엄청나게 활기를 띠는 것처럼 새로운 뮤직비디오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수보이의 영상을 이렇게 찍지만 또 제가 다음에 베트남 힙합 반응 영상을 찍을 것도 굉장히 좀 신기한 아티스트를 한번 찾아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은 노코멘트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요즘 베트남 힙합이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